비난들이 좀 있어요. 난 경북 중에 대고 최고, 최초, 최대 경북을 찾아 떠나는 경북온탑의 피넬입니다. 오늘의 미션 장소는 영천인데요. 제가 좀 잘 모르는 곳이라서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요? 어? 이분은 왜 누워 계시지 지금? 못 돌아가는데 조형물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 공원에 좀 많지 않나? 저번에 그 천년숲 정원 같은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시민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어? 지금 사진 속에 장소를 찾고 있어요. 여기요? 더랄매 공원.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유명한 공원이에요? 기도 잘하시면 서울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돌이 있대요. 소원 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시민분이 말씀해주신 도랄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동상은 많은데 발바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규모도 좀 크지 않고. 소원을 들어주는 돌이나 빨리 찾아보러 가시죠. 찾았어요!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해보러 갈게요. 도랄매에게 소원을 비는 방법이 딱 있는데 경건하게 삼배를 탁 하고 돌을 한번 들어요.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소원을 빌고 다시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거보다 무거우면 소원이 이뤄진 거래요. 차이를 못 느끼겠어. 배도 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이 장소는 없는 것 같으니까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천 공설시장에 한번 와봤는데요. 아니 유명한 시장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요? Nope. 통닭도 있는데 Nope. 아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작비 좀 더 주세요. 이거 돈배고기? 피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돈배고기가 뭐예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Nope. 여기 한약재도 있고 건어물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네, 사실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피님. 곰탕골목! 진짜 유명하대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소머리 곰탕 먹어줘야죠. 소머리 수육까지. 맛있을 것 같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진짜 푸지네요. 아, 이거지. 피디님도 한 입. 제 거예요. 이 사진 속에 장소를 찾고 있는데. 예, 아, 만불사입니다. 만불사? 예, 예. 태고, 태고. 예. 만불사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들어가 볼까요? 누워있는 부처님도 계시네요. 혹시 여기인가? 사진 속에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아, 부처님도 와보래 부르시네요. 어? 똑같아요, 맞아요. 열반상이에요. 길이가 한 13m 되고 높이가 한 4m. 세 번 쓰다듬고 절을 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비난들이 좀 있어요. 보이소 TV 대박나게 해주세요. 200만 구독자 가자. 피디님, 근데 저 이제 미션 성공인가요? 저 왠지 뛰면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여기가 왜 경북온탑이에요? 20만 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 산 꼭대기 위에 엄청나게 큰 불상을 하나 봤는데 아, 예. 그 높이는 한 33m 정도 서 있는 아미타 부처님으로서는 아마 최고 크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마저도 다 있는 예, 게 예. 바로 만불상인 예, 것 같아요. 예.
만불산을 둘러보고 나니까 제 마음까지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안쪽에 규모도 정말 크고 볼거리도 많아서 불자가 아니신 분들도 오시면 구경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상을 가지고 있는 만불사 인정합니다. 다음 경복원탑은 어디?